수 없이 터져간 그리움에 잠겨 시간을 거슬러 갈 순 없나요? 그때처럼만 그대나 안아주면 괜찮을 텐데. 야,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씨, 어쩐 일이세요? 네, 네, 코러스가 필요해가지고요. 제 노래도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코러스가 네네. 필요하시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노래 사이사이 아주 맛깔나게 채워주는 사이코러스 황태아, 양미리. 우와. 안녕하세요. 우리 코러스 매직 유랑단 한마는 발도 가사 코러스 해보세요. 세세 안녕하세요. 짜잇. 뭐야? 너 나 몰래 혼자 광고 찍었더라. 너 이럴 수 있는 거야, 황태? 미안해 형. 너가 동생이야? 너 좀 가있어. 아, 예. 자, 인사 나누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가솔린이에요. 네. 가솔린이라고요? 아, 휘발유요, 이분? 휘발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조용하지. 너 같은 얘기 아니야, 그거. 박주! 아, 좋은 얘기. 아니, 우리나라 여자 3대 보컬 아니야. 알지. 아니, 알아야지, 당연히. 박정현. 그렇지. 거미. 그렇지. 어. 매미. 여기 매미구나. 여기 있어. 어, 잡아버려. 아이고. 매미야! 노래 엄청 잘하시는 분이야. 아, 이분 노래 잘해요? 엄청 잘하지. 아니, 노래를 아무리 잘한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기본기가 중요해요. 그 중요하지. 기본이 중요하다. 어. 살짝 한번 가르쳐줘봐요. 테스트 해줄게요, 한번. 네네. 저를 좀 따라해보시면 딱 기본이 나올 겁니다. 네네. 라라라라라라라라라. 큐! 라라라라라라라라. 울지마! 울지마! 하던 대로 해, 형.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잠깐만, 이게 왜 가수 아니야? 아니, 눈을 뒤집어 깐다. 아,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개그맨이 될 거야. 눈은 이게 같다고, 나보다 더 같다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세요, 이거? 히트곡 아이 살짝 한번 넣어줘봐. 아, 히트곡이 뭔데? 제목이 뭐예요? 마이 데스틴이라는 곡인데 그 곡을 좀 부탁드릴까 좋잖아, 해요. 아, 그런 곡이 있어요? 데비드 OST 이거 대박난 곡이야. 몰라 우리는. 몰라요. 우리 아무튼 그 곡에다가 우리가 네. 스토리라인 좀 입혀가지고. 아, 좋다. 이번에 좀 새롭게 한번 코러스 한번 넣어드릴게요. 좋아, 좋아. 네, 한번 맛보세요. 네, 자, 준비해 주시고 음악 주세요. 여보세요. 뭐? 헤어지자고? 우리 엮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헤어지자는 거야? 뭐야? 너 혹시 남자 생겼냐? 나 눈 돌아가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어? 어? 나 다시 허락한다면 커플 동장 네 명이로 만들어 놓을 걸. 그때 다시 볼 수 있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하지 말 걸. 내 지난 기억 속에서 아직도 내 치골 그네 그 아픔 속 이니셜 타투가 새겨 있어. 민진아, 민진아! 여보세요. 야, 유민진, 지금 니네 자 왔거든. 당장 나와. 안 있는 걸 다 알아. 다 당장 나오라고. 쿵쿵쿵. 야, 너 엄마 지금 걸 보고 싶어? 너 엄마 사건을 다 받을 거야. 무슨 소리야? 그 안에 누구 있지? 오빠가 소리 다 들었어! 방금 누가 잠깐 뛰어갔잖아! 콕콕콕! 나오라고! 아, 아저씨 누구예요? 이게 103호가 아니에요? 아, 103호예요? 이 이야기는 옆에 있는 김철민 씨의 실화입니다. 민진아,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아, 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코러스 너무 좋았어! 마음에 드세요? 너무너무 좋아. 좋아, 그러면 네. 한 곡 더? 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예. 네. 어떤 노래가 있죠? 사랑했잖아라는 곡. 야, 몰라요. 그게 뭔데? 몰라. 아니, 저번에 너 노래방 뭔데? 가서 불렀던 거. 뭐라고? 저번에 노래방에서 불렀던 거. 조용히 안 해? 조용히
노래를 아예 몰라요. 붙지마! 붙지마! 너 울면서 노래방에서 울면서 불었던 거! SD도 계속 흥얼거리고 다녔잖아. 나 몰라. 이 누나 나온다고 엄청 좋아했잖아. 우리 이제 됐다고 네가 좋아했잖아. 내가 흥얼거리는 거 아리랑밖에 없어요. 알아요? 아리랑만 흥얼거려요. 아무도 몰라요. 아, 그 사랑했잖아. 어, 어. 그 곡에다가 코러스 넣어달라.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요번 거는 저희가 네. 안 끊고 한 방에 쭉 갈게요. 아, 좋아. 네. 너무 좋아요. 자, 음악 주세요. 드디어 우리나라 최고 보컬 린이 나왔다. 이 소식을 듣고 다음 주에 거물급들이 나오지. 혹시 4대 보컬 김나박이라고 들어봤나? 다음 주에 박이 나온다지. 다음 주 기대해라. 예고했다. 쉬었다 가자. 지켜준다던 약속들도 손만 잡을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버리고 있잖아. 대실 3의 연장 1.5. 너만 바라본 많은 날들 찌찌뽕. 물고풍지해버린 오늘 버블팝. 또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을 홍자먼. 잠깐만 롤수기 5개 사진이니까 나와라. 정말 좋았잖아. 했었잖아. 아따 노래 잘한다. 그런 힘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둘이 좋아. 제발 그러지 마. 말아 말아 김밥 말아. 아직 사랑하는 날짜 김밥. 너도 알고 있잖아. 술 먹으면 개 되는 거. 김밥 울며 전화하는 날. 울지마 버무려. 낯선만큼 차가운. 잠시 음주 건물이 있겠습니다. 어, 여기 푸시면 돼요. 바보처럼 나 너를 못 잊어 이렇게. 알면서도 시작한 만남 즉석 만남. 그녀에게 미안한 맘마 그린 나이트. 하루하루 지날수록 커진 내 헛된 욕심들. 입구에서 입구컷 많이 부담스러웠겠지. 출연이 왜 안 돼요? 이 자리를 찾으려 했겠지. 이거 지방씨예요. 알고 있었어 젖은 너의 마음을. 아 튜닝은 되는데 내 얼굴이 안 된다고요? 정말 좋았잖아. 행복했었잖아. 결혼 전에 총각일 때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견뎌냈던 우리잖아. 제발 그러지 마. 하루하루 지나가면 잊을 수 있을까. 너도 알고 있잖아. 아 지금 라면 뜨거운데 어떡해. 야, 뜨거 뜨거. 네 목소리를 들어도 우후후. 바보처럼 나 네가 행복하길 바래. 혼자 신이 내려주신 목소리. 이미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목소리의 주인공 사이버 가수 아담. 장난입니다. 제대로 소개할게요. 폭발하고 있는 R&B 소울을 가진 국내 유일무이한 가수 크랭. 솔직히 린 이름으로 기린, 아스피린, 마가린 등 장난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장난 그만하고 린을 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린 중에 린 맞다 개보린. 아 웃긴다. 픽스 시켜.